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구 수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게 기가 막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 없을 때 하는 본격 남의집 토크, 유현준의 판타집 결혼 시작하겠습니다. 홍석천 왁스님이 찾았던 남사친, 여사친이 함께 묵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살기는 싫고 집은 거의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현대 사회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가봐야 프렌즈 같은 시트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지 생길 놈은 그런데 안 살아도 생겨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을 보면은 근데 두 개를 이제 좌우 대칭 형태의 구조를 만들고 최소한의 베리에이션을 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돼 있는데 발코니 위치 좀 바꾸고 뭐 아일랜드 키친에 싱크대가 있냐 없냐 정도의 베리에이션만 있을 뿐인 거죠. 평면도는 지극히 저는 일반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똑같은 평면인데 A집은 거실과 부엌 사이에 창문이 뚫려 있고 B집은 그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A집은 계단 위에 창문이 뚫려 있었죠. B집은 창문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A집과 B집의 성격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집의 사람은 조금 더 동양적인 사람이고요. B집은 좀 더 서양 가치관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A집 같은 경우에는 방하고 방 사이를 연결한 창문을 만들고 내부에서도 외부를 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들었잖아요. 계단 꼭대기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선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B집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막아놨죠. 그 어디서 그 사람은 가치를 찾냐 하면은 바깥 경치보다는 내 집 안에다가 색칠을 하죠. 컬러풀하게 파란색을 칠한다든지 색깔 있는 가구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 옆에 방하고의 관계보다는 내 그 공간 안에서 색깔을 넣어서 내부적으로 모든 걸 다 소화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좀 다른 게 느껴져요. 사람 얼굴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우리는 볼 때 좌우 대칭이 시선이 많이 가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한테 젖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 사람들 캐치아이 할 수 있게 좋은 그런 구조이고 권위적으로 보이고. 이거는 이제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이 건물이거든요. 좌우 사방 평면이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빌라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한 건데 좌우 대칭이기도 하고 가운데 도미 하나 있고 이 도미 또 이 권력의 상징이니까 근정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이 진무를 보고 또 제일 중요한 신하들이 앞에 쫙 서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경회로는 파티 장소잖아요. 그 센터 라인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센터 라인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회의 석상 할 때에도 긴 테이블에 가운데 앉고 저는 이제 카메라 헤드인데 센터에 딱 서 있잖아요. 권위가 생기는 거죠. 어떤 권위도. 집에서 양문이 있었잖아요. 양문은 약간 독특해요. 문의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문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 어떤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문을 양쪽으로 여는 순간 좌우 대칭 공간의 센터에 서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좌우 대칭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한쪽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센터 안에서 벗어나는 상태에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적이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만큼 플렉스잖아요. 문짝을 하나만 달아도 되는 걸 두 개를 달아야 되는 거고 공간이 작은 데서는 양문을 쓸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장점이 있죠. 이걸 열어놨을 때 두 개의 나눠진 공간이 벽이 없어져 버리는 효과가 나니까 벽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안방과 그 앞에 있는 2층 거실이 양문을 열면 하나의 공간으로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문짝 하나만 열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 이 집은 확실하게 혼자 사는 집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집은 딱 1인 가구를 위한 집이었잖아요. 두 분처럼 그냥 남녀 한 분씩 살고 계시고 서로 그냥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도시에도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70년대 때 다 도시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몇십 년 사이에. 다 핵가족화됐고 4인 가족이니까 30평대 아파트가 중산층의 스탠다드가 되면서 그걸 대량 공급했잖아요. 지금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면 1, 2인 가구를 위한 15평짜리 아파트를 대량 공급을 해야 될 때 그런 집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빌딩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포션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1인 가구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슬림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빌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러면 중복도를 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처럼. 중복도가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방들이 막 나눠져 있죠.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거예요. 맞통풍이. 중복도로 건물을 지으면은 맞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환경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복도 형식으로 지으면서도 중소형 아파트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유니텟 타비타시옹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아니고 주상복합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유니텟 타비타시옹은 중복도처럼 돼 있는데 집이 윗집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랫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일로 들어가요. 그럼 부엌이 있고 여기서 계단을 내려가면은 여기 맞동풍이 되는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맞동풍이 될 수 있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복층 구조도 있죠. 맞동풍도 되죠. 여기도 복층 구조 있고 맞동풍도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공용 공간은 최소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주택보다 실은 딱 한 가지가 그건 것 같아요. 다 단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천정고의 경험이 단조롭고 근데 이 집은 되게 독특해요. 높은 천정고도 있고 낮은 천정고도 있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집합주택을 많이 설계하는 스튜디오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기발한 평면도인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LH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인 가구에 저는 최소 기준은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저는 고시원은 불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산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창문이 없는 방에 살다가 전염병이 많이 생기고 사람 일찍 죽고 유아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은 창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건축 법규라고 하는 게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근데 은근슬쩍 이런 공조기가 돌아가니까 창문이 없어도 되지 않아? 근데 언제부터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창문이 없는 고시원 방 같은 거는 불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집은 이 시대의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